키움증권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마켓리더입니다. 3월 중순 이후 2분기 내내 글로벌 증시가 급격한 랠리를 이어왔습니다. 은근히 하반기 좀 걱정스럽게 맞이했는데요. 7월 들었어도 몇몇 국가를 제외하고는 여전히 증시는 강세입니다. 그러나 지난 밤사이 뉴욕 증시에서는 또 한바탕 해프닝이 벌어졌습니다. 테슬라가 하루에 오르고 내린 폭이 거의 한 20%에 달하죠. 이런 표현이 적합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버블 장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거의 뭐 돈 놓고 돈 먹기 국면까지 들어온 것 같습니다. 특히 중국 증시 요즘 후끈 달아오르고 있는데요. 거기에다가 오늘은 또 한국판 뉴딜 정책이 또 발표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미국 정치판도 어수선하고요. 이런 모든 주제 20분 정도의 짧은 시간이지만 한번 정리해 주실 분 모셨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의 최양호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일부 주제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한국판 뉴딜 정책 발표되는데요. 시장이 미칠 파장은 노브레이크의 중국 증시 주의할 것은 없는지 트럼프 대선 전략 오늘 또 회계 협정 파기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나올 수 있는 카드는 뭔지 한번 점검해 볼까 합니다. 박사님 요즘 중국 증시 네. 관련해서 좀 말씀하고 다니시죠? 아 그럼요. 네. 근데 오늘 보니까 달리는 중국 증시 그랬는데 아니 저는 날아다니는 것 같아요. 거의 뭐 거의 뭐 나름 난다는 표현이 맞죠. 그래서 이제 승천하는 용.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어저께도 제가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만 이 승천하는 용에 우리가 올라타야 되느냐 네. 말아야 되느냐. 네. 그 참 아이러니합니다. 지금 중국하고 우리가 지난 3개월 길게는 6개월 동안 굉장히 디커플링이 됐거든요. 증시 상황은 예, 예. 우리가 다 미국 거를 쫓아가는데 이제 중국 증시도 한번 들여다봐야 될 시간이 됐느냐. 뭐 그런 것들을 오늘 뭐 좀 자세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박사님 보시기에 요즘 중국 증시 그렇게 날뛸만하다 보십니까? 아니, 저는요, 조금 뭐 폄하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 같지만 사실 중국 증시가 지난 분기에 술하고 약에 빠져 있었거든요. 상반기에 마우타이즈 올라간 거랑 뭐 바이 올라간 거 술과 약에 취한 중국 증시인데 이제 뭐 날개를 달고 뭐 불을 뿜으면서 좀 승천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알아보니까 결국은 무제한 지금 뭐 유동성이 지금 증가하고 있죠. 네. 제가 계산해 보니까 1000조 정도 됐어요. 지금 예, 벌써. 예, 예. 야, 이게 뭐 우리 돈으로. 예, 우리는 1000조 정도가 지금 풀려 있으니 이 무제한적인 양적 유동성의 증가 야, 대단하죠. 그 다음에 보니까 또, 뭐, 이제 경제 지표들이 좋아집니다. 지금 수출이 플러스가 났어요. 전년 예, 전년 대비해서. 전년 대비 플러스요? 예, 완전 수출, 완전 회복했습니다. 6개월 동안 다 마이너스잖아요. 플러스가 됐고, 요번 주에 중국의 제2분기 이제 실적이 나오는데, 뭐, 1분기 마이너스 6.8% 나왔잖아요. 근데 1.5%에서 2%까지를 지금 보더라고요. 그렇다면 지금 빠른 이 경기 회복 그 다음에 더욱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해외 자금이 지금 16주째 순 예, 유입입니다. 뭐 외국 자금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 중이라고. 네, 거기다가 더 특이한 것은 외국 자본이 손대는 이 주식들은 다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금 평균 상승률이 8%대를 지금 찍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하루 거래액이 8천억 위안이 됐습니다. 하루 거래액이?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붐이 일고 있는 개미 투자자들. 중국은 뭐라 그런지 아세요? 우리는 뭐 동학개미고. 동학개미 뭐죠? 미국은 로빈후드고 뭐. 중국은 인민부추입니다. 예? 부추. 우리가 먹는 부추요. 부추. 부추는 위에 부추. 자르면 또 나잖아요. 아, 그 전구지. 네, 전구지. 네. 네. 고양이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부추처럼 잘라도 올라온다 그래서 자기네들끼리는 인민부추라 그러는데 인민부추들의 힘이 지금 굉장히 크고요. 따라서 지금 이 뭐 지난 분기에 중국이 이렇게 뭐 광폭 행진을 했었던 거는 사실 이 인민부추들이 저가 매수 유입에 굉장히 힘을 주면서 실어줬거든요. 네. 우리나라랑 똑같습니다. 동학개미가 예. 밀어준 예. 것처럼. 근데 이제 입증의 시간이 돌아오는데 경기 지표들이 좋아지고 있는 거죠.
그런 걸로 봤을 때 이제 진짜로 2분기가 1.5% 이상만 나오면 네. 이제 더 광폭행진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형성이 되리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아니 지금 뭐 박사님 말씀하신 수출이 글쎄요. 뭐 전월 비 내지는 전분기 비해서 증가한다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이 팬데믹 와중에 전년비로도 증가했다는 거 저는 우선 상식적으로는 납득이 안 됩니다만 뭐 그러면 그런 줄 알아야 되는 게 지표니까 네. 네, 그렇다 치고 이제 우리가 중국을 보면서 네. 늘 그거 하는 게 아우 쟤들 또 하는 얘기가 나오는 게 네, 과거 전력 때문이거든요. 2007년에 그렇죠. 확 진짜 가다가 훅 떨어지고 예, 그다음 그랬죠. 2015년에도 미친 듯이 가다가 그다음에 쭉, 뭐 쭉 떨어지고 이번에는 그러면 해피엔딩으로 가능할까요? 그 위기 때마다 주가는 올랐다. 이것이 학습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두 번 그렇게 하더라도 사실 당시에는 그래 떨어지더라도 걱정이 없었던 게 중국이 뭐 어마무시한 경제 성장률로 지금 쭉 올라갔는데 예. 이번에는 뭐 그런 것들이 좀 마이너스 책으로 가는데요. 결국 부양책을 어떻게 더 쓰느냐. 예.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이러스를 어떻게 억제하느냐. 근데 지금 시노팜 같은 데는 거의 다 왔다는 거 아닙니까? 삼상까지. 삼상 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고 지금 75% 정도의 중화제 효과를 지금 갖고 있으면 이거 뭐 진짜로 오늘 속보로도 아침에 새벽에 나온 거지만 미국에서 여름 끝날 때쯤이면 백신을 자기네들이 공급할 수 있겠다. 는 게 속보로 떴거든요. 그래요. 지금 그 경쟁도 굉장히 심한데 그런 걸로 봤을 때 지금 임상하고 있는 17개 중에 18개가 중국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부분. 그다음에 지금 뭐 폭우로 많이 지금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경제 재개를 통한 경기 회복에 그런 초석을 놨기 때문에 PMI도 좋고 뭐 지금 뭐 소비도 좋고 다 지금 좋아지고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다른 나라보다는 한 발 앞서가는 모습에 해외 자금들이 유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박자가 딱 맞아진 거죠. 수급 좋고 경기 지표 좋고 그다음에 지금 유동성 증가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국이 올라가고 있는데 자 이제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 증시 한번 들어봐야 되느냐. 근데 여기는 좀 이제 갸우뚱이 나오죠. 왜냐하면 이 재무제표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 믿지를 못해요. 개별 기업들의 실적을. 따라서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중국 증시는 지금 사실 ETF가 굉장히 지금 실적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지수 중심으로 중국은 뭐 접근하시는 게 굉장히 좀 안전하고. 지수 중심으로. 네. 따라서 이렇게 해서 만약에 3분기까지도 가면 진짜 역사상 가장 짧은 침체기를 중국이 구현해내지 않을까 싶기도 하는데요. 4분기 가서는 조금 뭐 이 굉장히 뭐 다른 전망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저평가된 주식들의 흐름이 다시 회복되는 그런 평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 예. 펀더멘탈을 통한 입증의 시간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어떤 식으로 중국 경제가 자기를 설명할 것인가 이것이 지금 계속 중국 증시에 관한 물음표로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오늘 아침에 나온 속보 가운데 지금 이제 미국의 국무부 차관 입으로 나왔나요? 그렇죠. 지금 미중 간에 회계 협정 파기? 네. 그게 곧 임박했다. 그것도 지금 박사님 지적하신 중국의 그 기업 회계 관행이나 분식에 대한 우려가 그렇죠. 큰 거 아닙니까? 그렇죠. 회계협정 파기의 의미가 뭐죠? 그러니까 그러면? 회계협정은 뭘 했냐면 네. 미국은 굉장히 회계 규정이 엄격하잖아요. 네, 예. 그것을 면제를 해준 거였습니다. 2013년도부터. 근데 그것에 대한 이 중국 기업들이 미국에 상장할 때 네. 굳이 그거 미국의 그 엄격한 회계 규칙을 안 해요. 그럼 뭐 일단 미국에 이제 상장하려면 주주의 뭐 내용까지 다 지금 보고 그런 것들을 면제를 해줬는데. 당시에는 이제 뭐 그래도 뭐 미약하나마 금융 네. 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다 그래갖고 사실은 반겼거든요 미국에서. 그런데 네. 이걸 악용한다는 거죠. 거기다가 잘 아시지만 뭐 미국 저기 루이싱 커피가 지금 회계 분식으로 해서 지금 상태가 됐지 않습니까? 네. 등등등을 덜어서 지금 국가 안보 문제로. 그다음에 국민들의 그 주주 권리 행사에 방해되는 걸 제거한다는 명분하에.
지금 파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저 뭡니까? 중국에다 투자하지 말라 했다면서요. 무슨 기금들. 그래서 다시 이제 리쇼링 하는 부분들 등등 해서 여러 가지 지금 압박을 갖고 오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미중 무역전쟁의 한 다른 끝인가. 근데 더 재미난 것은 미국과 중국 간에 지금 무역 뭐 물량은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 와중에? 이 와중에. 거기다가 특히 이제 농산물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굉장히 많은 폭의 증가가 있었던 걸로 봐서 네. 이제는 전체적인 부분보다 이제 대선이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염두에 뒀을 때는 어떤 특정 분야들에 대한 이런 규제 이런 것들이 대선까지는 쭉 가지 않겠느냐 보입니다. 이번 증시에 중국 증시에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였던 것은 사실 농업 섹터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사실은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예, 예.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미국에서 물량들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수익성이 굉장히 좋아진 그런 것들에 방점을 둬서 농업 섹터가 지금 사실 중국 증시는 지금 이끌고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뭐 아까 뭐 백신 관련해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중국 착한 나라네요. 매일 그 발표하는 수치에 따르면 이미 그 넓은 땅에 그 많은 인구에 확진자가 한 명도 안 나오는 그 나라에서 이 세계를 위해서 또 그래도 백신 개발에는 애를 써주신다니 애를 쓰고 있다니 고마운 중국이네요. 아니 지금 백신 내셔널리즘이라 해서 백신 자국주의라서 만들어 놓은 건 남의 나라한테 지금 안 팔라고 지금 해갖고 아, 그래 또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영국 거하고 미국 거 모더나 거 이제 이것들이 나와줘야 뭐 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리면 여름 말이면 속보입니다. 여름 말이면 미국 내에서 백신이 생산이 될 것이다. 그래서 미국 내에서 예, 그 마더나에서 지금 나오는 거죠. 그래갖고 올해 연말까지는 1억만 명의 백신을 투여할 수 있고요. 뭐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9월 29일이 미국 대선 후보 간 TV 토론회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네. 근데 벌써 나오는 거는 11월 26일이 추수감사절인데 추수감사절 밥상에는 백신을 올려놓겠다가 트럼프의 지금 전략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거 질문 순서가 약간 바뀌는데 박사님 말씀하신 김에 네. 저도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저도 맨날 어디 가서 무슨 뭐 전망을 업으로 삼는 사람이 네. 박사님 우리 저 마킨 리더 나오셔가지고 하신 말씀이 금년 내내 네. 트럼프 대통령 관련해서 여쭤보면은 축당선 말씀하시고 뭐 재선에 아무 문제 없다 따놓은 당상이다 하셨고 네. 최근 들어 바이든이 치고 올라와도 그래도 걱정 없다 네. 하셨고 언제적 저 출연이셨죠? 트럼프 대통령 그 생일 때는 아마 백신이 나올 거다 했던 게 6월 아니었습니까? 6월인가 뭐 네. 그 무렵이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백신은 아직 안 나왔고 그쵸. 나와봐야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 따놓은 당상이다. 미국의 소위 말하는 주류 언론들은 아니거든 하는데 이 부분에 혹시 그러면 박사님도 좀 달라지셨습니까? 뭐 바라보시는 게. 구구절절히 변명처럼 이제 얘기를 해야 되니까 뭐 한마디로 추격하면 11월 대선 결과로 말씀드리는데 그전에 지금 뭐 자기의 40년 직인 로저스톤이 이제 네. 캠프에 이제 참여하는 것이 이제 확실시 됐습니다. 그 감형이라는 의미가 아예 감옥 안 가도 된다는 의미의 사면을 의미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사면은 아니고 감형인데 예. 사면까지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범죄 기록은 없습니다. 사면 복권이지 않습니까? 예. 복권이 안 되는 거지 그 사면에 거의 준하는 감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벌금도 안 내 그다음에 뭐 감독관이 안 붙어도 돼 뭐 등등 이제 사면은 아닌 거죠. 근데 이 로저 스톤이 지금 뭐 이 갖고 있는 이 뭐 선거판에서 했던 폭발적인 이 부분은 사실 뭐 우리가 기대 이상이라고 보여야 됩니다. 로저 스톤이 대선 캠프에 들어가서 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 정도 인물입니까? 로저 스톤이? 예. 암흑 예술의 전문가. 전 세계 이 암수의 3대 고수 중에 1등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1952년생입니다. 그래서 1987년대에 트럼프를 만나서 그때부터 대통령 하라 그랬고 만들어 온 거고요. 뭐 스톤의 법칙이라고 아시죠? 모든 걸 부정해라. 그리고 끝까지 싸워라. 등등
지금까지의 어떤 뭐 트럼프 캠프에서 했던 이런 전술 전략들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수 있는 부분들이요. 일단 뭐 트럼프의 신뢰가 굉장히 깊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하는데 뭐 이분이 뭐 여러 말 없이 이분의 이 전술이 겁니다. 흑색 선전, 돈, 그것만 있으면 미키마우스도 자기는 대통령으로 만들 수 있다가 자기가 하는 뭐 신념의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부분들이 나오고 뭐 지금 시간이 짧기 때문에 그 지난 2016년 대선 때 참 휘황찬란하게 벌렸던 이 대선 전략들 다 소개는 못하지만 스톤이 캠프에 참여한다는 자체가 이 자기네 지지자들한테 보내는 메시지는 굉장히 크거든요. 그리고 지금 뭐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작은 데는 6%, 많은 데는 14%까지 지지율이 벌어져 있습니다만 2016년과 비교해 본다면 뭐 이거는 뭐 굉장히 좁은 폭이고요. 뭐 분명히 지금 뭐 트럼프 대선 캠프에서는 2016년 어게인 2016년 그걸로 하고 앞으로 이제 뭐 보여지는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경합주 거기를 뭐 2016년처럼 관리를 해 나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이는데요. 이거 뭐 지금 우리 보도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로저 스톤이 책을 한 권 써서 낼 것 같습니다. 아 선거 전에요. 네. 또 이제 그게 앞에 나왔던 책들을 다 뒤엎으면서 가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네. 앞으로 이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은 지금 이제 이슈 선제에 지금 트럼프 캠프가 실패를 한 게 뭐냐면 지난주에 바이든이 경제 대책을 쫙 내놨는데 99% 트럼프와 똑같은 얘기를 먼저 선제적으로 치고 나왔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식으로 그걸 변형해서 나올 수 있느냐. 그러니까 바이든이 먼저 바이 아메리카 500만 개 일자리 메디포 올 그거 뭐 폐기하겠다. 이 등등을 트럼프가 얘기한 거를 먼저 치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부터의 수싸움이 굉장히 재밌어지는 그런 이제 모습으로 우리한테 다가올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최 박사님 모셔서 이렇게 미국 정치판 얘기 듣다 보면 우리가 뭐 맨날 보는 CNN 뭐 이런 보도에만 너무 비중을 둘 건 아니다 하는 생각 갖게 됩니다. 야 말씀하신 거 뭐 바이든이 치고 나온 게 결국 트럼프나 별다를 바 없다. 오늘 우리도 하나 치고 나오지 않습니까? 한국판 뉴딜. 야, 그럼 네. 뉴딜 내 질문 하나 드려도 돼요? 네. 뉴딜은 새로운 건가? 뉴라는 말이 붙여도 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뉴 예, 뉴딜의 딜 이게 뉴딜이 딜인가?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저는 답을 못하겠어요. 지금까지 나온 것들을 보면 뉴딜의 뉴 새로운 것인가? 아 과거에 나왔던 거 다 지금 모아서 하는 것 같고요. 딜이란 게 뭡니까? 뭐 딜이란 게 사실은 포커판에서 새로운 패를 돌린다거든요. 새롭게 뭐를 개혁한다는데 예, 루즈벨트가 얘기한 뉴딜 그거와는 좀 차이가 있죠. 왜냐하면 루즈벨트의 뉴딜은 경기부 정책이 아닙니다. 사회 개혁 프로그램이었거든요. 그래서 3R이라 그래서 릴리프, 리커버, 그다음에 리폼이 가장 중요했고요. 당시와 지금하고 비슷한 것은 당시가 상원, 하원, 대통령까지가 다 민주당이 휩쓸었던 겁니다. 우리나라하고 비슷하죠. 그러나 어떤 식으로 했냐면 처음 100일에 15개의 법안을 통과를 시키면서 법제화를 우선적으로 해놓은 상태에서 그 다음에 제도들이 올라갑니다. 그러나 경기 부양책으로서 이게 성공했느냐 마냐는 찬반이 뭐 이건 딱 반으로 나뉩니다. 뭐 1937년 이게 1930년부터 38년도까지 이제 이루어진 일인데 1937년 실업률은 1930년도 실업률과 똑같았습니다. 예. 과연 그러면 이게 경기 부양책으로 맞는 거냐? 그러면서 이제 세계 대전이 일어나고 그걸로 미국 경제가 다시 부활을 한 거지 이 뉴딜만으로만 경기가 회복이 됐느냐 아니다고 말하는 경제학자들은 더 많고요. 그러나 리폼 사회 안정망들을 갖고 가고 새로운 제대 노동 시장의 개혁 이런 것들이 주로 됐고 가장 크게 방점을 두는 것은 사실 노상 담합입니다. 루즈벨트가 국민들을 어떻게 설득했느냐 이것에 성패가 달렸다고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아주 뭐 정확한 표현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과연 한국판 뉴딜 노무현
정권부터 계속 김대중 정권부터 계속 나왔죠. 그때 ICT 그다음에 한국형 뉴딜 그다음에 뭐 녹색 뉴딜 그다음에 창조경제 다 뉴딜이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첫 번째 질문이 뉴딜이 진짜 새로운 것인가.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 이게 경기 부양책이 아니고 장기적인 사회 제도를 개혁하는 그런 장기적 목표를 갖고 가는 거는 굉장히 환영을 하지만 단기적으로 가면 결국은 정부 관주도의 뉴딜이 되는데 시장에 우리 기업들이 주인이 되지 않고서는 이런 제도의 변혁은 굉장히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네. 예.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최 박사님께서 아주 전곡을 찌르시며 핵심을 말씀하신 겁니다. 뭐 오늘 아마 이런저런 상당한 퍼포먼스가 예상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고 요즘은 무슨 뭐 부동산 정책이 됐건 뭐가 됐건 이게 무슨 몇 마디 말이나 한 3, 4분 정도로 정리가 안 되고 장황해요. 네. 장황하고 잘 이해도 잘 안 되고 네. 예, 너무 나열이 많이 되고 또 다 보다 보면 다 옛날에 한번 다 들어봤던 얘기들이고 근데 그 말씀은 상당히 저도 지금 공감이 갑니다. 루스벨트 대통령 노변 담화 그걸로 어떤 미국 국민들의 어떤 마음을 갖다가 그럼요. 얻었다는 거 네, 그런 상황인데 그리고 지금 우리 시장은 약간 이제 그동안 많이 달려왔던 것 플러스 밤사이 이제 뉴욕이 조금 이렇게 주춤하는 모습에 주저하는 모습인데 이따가 일단 뭐 발표 내용 보고 그래도 네. 조금 관련 업종이나 종목들은 좀 움직이겠죠 그래도. 뭐 개인적으로는 제일 관심 있는 게 그린 뉴딜이고요. 그린 뉴딜. 예, 그린 뉴딜은 에너지 체계를 완전히 변화시킴으로 해서 에너지 체계가 변화된다는 건 산업 경제적인 총체적인 전환을 의미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 굉장히 지금 저는 기대가 있긴 합니다. 특히 이제 스마트 시티나 그다음에 모빌리티 그다음에 전기 공급 체계를 바꾸는 과정은 이거는 진짜 원전 뭐 이 파기에 대한 정책 갖고도 이렇게 나라 전체가 흔들렸는데 그 이상의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심이 많고요. 그다음에 뭐 우리가 아는 디지털 이거는 뭐 무조건 해가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냥 쭉 가면 되고 그다음에 휴먼 뉴딜이 포함이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사회 안전망입니다. 따라서 리폼이 돼가는 과정들이 개혁이 돼가는 과정들이 분명히 있는데요. 하여튼 사고와 제도의 혁명적 변화를 담아내야 되는 것이 뉴딜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경기 부양책으로 일자리 55만 개 뭐 만드는 거가 주가 돼서는 안 된다 생각하고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하지만 시장과의 소통 이것이야말로 성공의 지름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투자자분들 많이 계시니까 좀 뭐 몇 개를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우리가 인프라에 우선적으로 투자가 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인프라를 깔아야 그 위에 올라가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큰 이 자금은 아마 스마트 시티나 스마트 팩토리 쪽에 가면서 그 부분에 수혜주들이 좀 뭐 계속적으로 두각을 나타낼 거고요. 바이오나 어떤 기술주 이런 것들은 이거와 무관하게 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 세계에 지금 성장주에 대한 쏠림 현상이 이렇게 한꺼번에 나타나는 것도 참 의아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성장주를 잘 보시는데 성장주를 보시더라도 그러면 이제 종목을 가야 되잖아요. 성장 산업 안에 있는 마켓 쉐어가 큰 회사에 지금은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뭐 많이 낙폭 과대주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시면은 조금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성장 산업 그 안에 마켓 쉐어가 큰 회사 그렇게 하면 안전하면서도 수익률은 굉장히 좋으실 걸로 저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은 주식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부하고 종목 발굴해서 건전한 투자인데 사실은 그거보다는 더 재밌는 건 박사님 그냥 뭐 하는지는 몰라도 그냥 낙폭 과대주 중에 하나 줍줍 해가지고 운 좋게 그쪽에 세력끼리 달라붙어가지고 그냥 막 점상 한 두 번 찍고 그게 최고예요. 아, 전승불복입니다. 저번 때 일어난 일은 다시 일어나지 않고요. 근데 이런 데서 살아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네? 우리 마켓 리더를 매일 보셔야 됩니다. 마켓 리더에서 중요한 얘기들 많이 드리니까 이쪽으로 가지고 지금은 하나 뭐 제가 요번에 굉장히 주장하고 있는 것은 이 시장은요 악재에 반응을 안 합니다. 호재에만 반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호재가 나올 것 같은 시기적인 상황이 도래하면은 실탄 준비하시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사님 또 다음 코너가 있을 것 같긴 하는데
다음에 제대로 모셔서 또 여쭤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30주짜리 요새 말이 많은데 부동산 정책 네. 그 관련해서 이렇게 질문하면은 박사님 요즘 어떻게 답변해 주십니까? 그 뭐 좀 정책 담당자들이 지금 새로운 시각으로 다시 붙어야지 진짜 너무 누더기가 돼 있는 부분들이 되고 결국은 우리가 우려했던 증세로 지금 이어지기 때문에 저는 뭐 부동산 정책을 했습니다. 지금 부동산 정책하고 뭐 투기를 막는 게 아니라 부동산 정책의 근본 대책은 국민들에게 편안하고 안전하고 진짜 살기 좋은 생활 주거 환경을 마련해 주는 거기 때문에 저는 국토교통부에서 부동산 대책하는 것 자체가 싫은 사람이거든요. 보건복지부로 가야 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국민의 보건과 복지를 위해서 주택이 가야지 뭐 때려잡자 지금 뭐 투기자 아 뭐 고위공직자들 몇 명 판다고 집값 잡힐까요? 알겠습니다. 예 그래요. 우리 오늘 막 최 박사님 아주 뭐 쓴소리도 많이 해주셨는데 저도 하나 얹고 마무리하자면은 제발 좀 알아듣는 얘기 좀 해주십시오. 저는 뭐 옛날 얘기입니다만. 창조경제에 뭐가 창조인지를 모릅니다. 그렇죠. 저는 아직도 그 창조경제의 그 패러다임이나 컨셉이나 뭘 하겠다는 건지를 아직 모르고 그렇게 또 세월 지나가 버렸고 또 이번에도 또 뭐 뉴딜 나오고 이렇게 이렇게 세월만 갈 게 아니고 즉 구호에 그치지 않고 좀 다가오는 그런 정책들이었으면 하는 그 말씀 하나 또 숟가락 얹어 보겠습니다. 네. 예. 시장과의 소통. 맞습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예. 네. 기업이 주인이 되는. 아, 좋죠. 아, 예. 네. 오늘도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박사님. 예. 키움증권 해외 주식 실전 투자 대회 총 상금 2,200만 원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 매분기 도전 가능한 해외 주식 상시 실전 투자 대회에 도전하세요. 대회 참가만 해도 커피 쿠폰 드려요.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